분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열일 다 제치고 구국 활동에 앞장서 주시는 존경하는 여러 어르신들, 저와 같은 청년들이 함께 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심에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른 청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용기를 갖고 나설 때에도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는 등, 알바를 한다는 등 저희의 구국 활동을 왜곡하시는 분들이 몇몇 댓글에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코 반미 피켓을 드는 홍위병 아이들과 달리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걱정을 해서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늘상 이렇게 왜곡과 거짓으로 무장하여 싸우시지요. 단 하나의 진실과 99개의 거짓, 그리해야 팩트만 있는 것보다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중에 하나 아닙니까? 현재 국론분열 시작점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희생자들로 인해서 저 또한 너무나 많은 나날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많은 거짓과 음모, 유착 관계가 있음을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신다면 한 번쯤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 어느 누가, 어느 단체가 이득을 취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짜 배달 시대는 이제 끝났나 봅니다. 지난 주말에 제 친구가 기프티콘 치킨 선물을 저에게 보내줬었는데요. 그래서 간만에 치킨 주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달료 2,0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자영업자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니까 장을 봐도 오르지 않는 걸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지율은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다고는 해도 물가, 주가, 환율, 실업률 같은 경제 지표는 조작이나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못 가리는가 봅니다. 그리고 주가 폭락에 여기저기 아우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외국계 자본에 빠져나가는 속도가 2018년 경제 위기의 대서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종북 주사파 친중 빨갱이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이겠죠. 대한민국의 기업과 전략 기술들을 중국에 팔아넘기기나 하고 정교조에게 잘못 배운 홍위병들이 된 여중생들이 반미 피켓을 들고 문정부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데 세계 어느 친미국가 기업들이 이 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업들은 떠나가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꿈도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각지는 반중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역사에서 언제나 그랬듯 현재도 한반도 정복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친중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주사파 정부와 친중 매국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악의 뿌리들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공산혁명을 했다던 중국은 수천만 명의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더니 필연적인 개혁 개방 이후로 오히려 약자가 차별받고 배제를 당하는 중국 하층민 디더런커 외 자유 없는 국민을 양산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 제14조에 의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온전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중 반공 노선을 이 주사파 정부에 확실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길 원합니다. 해조선을 외치기보다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력하길 원합니다. 정부가 해주길 바라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꿈은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광화문역으로 나오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과 뭉쳐주십시오. 어른들과 우리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합시다. 청년들에게 다리를 내어주시는 어른들이 이곳 동화면세점에 계십니다. 그래주실 수 있지요, 여러분? 세상이 무서우시면 가면이라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일벤져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함께 자유 대한민국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저기에 청와대를 불